2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통위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통위가 다음 달 12일인가 그렇죠? 네, 2주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향방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달인 4월 12일 금요일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고요. 이 같은 금리 수준은 9차례 연속으로 동결된 결과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묶어왔거든요. 네. 오랜 시간 현 수준에서 금리를 묶어온 탓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사실은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우리나라가 뭐 좀 따라서 인하를 하고 하나 그럴 텐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자, 이런 금리 인하 기대 심리를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 3월 26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서울 중구 한금 본관에서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당시 서영경 위원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 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의 미래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환율 추이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고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기엔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지적이죠. 네,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뒤로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9에서 20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0%로 기존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9월, 11월,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결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금리 차이도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0%로 한미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큰 2%포인트 차이입니다.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최대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2%가 낮다니요. 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상승이 뒤따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살핀 뒤 기준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 또한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나 분위기가 잡히면 각국이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룸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주 뒤에 한국은행 어떨 것 같습니까? 올리진 않겠죠? 네, 일단 한국은행도 다음 달을 비롯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결정도 그렇지만 물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 자,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생필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사러 가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물가 수준 어떻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오른 물가 수준이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2월 3.1%로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연일 뭐 대파 가격이나 국민과일이었던 사과의 가격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아, 사과 정말 비싸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서 2월 금통위 직후 이창용 총재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 인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큰 흐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내려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나 농식품 가격 등 변수에 따라 적지 않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물가 상황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미뤄보아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네. 다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의 통화정책 전환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는 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달 금통위의 회의에서는 동결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